지금요? 아, 지금은 정말, 정말 신나고 재밌고. 네, 저는 솔직히 그때 이제 받아놓고 힘들 때 이렇게 막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도 뭔가 답답증에 혼자 이제 선생님들이랑 처음에 떨어져서 혼자 갈때 이제 유튜브를 답답하니까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가끔 선생님들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될 거예요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, 저게 진심일까?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정말 정말 재밌게 즐겁게 그러면 선생님 보람차게 질문 하나 네. 다시 태어난다면?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솔직히 또 하라고 하면 그때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네 제가 그한 1, 2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. 그럼 아 이제 네. 네 질문 다시 한번 하고요. 네 천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? 천하는 터가 세다는 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가 천하는 특히나 좀 신의 가물이라고 해야 하죠.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뭐 점집에 오는 손님이 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기가 센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, 좀 그런 편이에요. 이제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한분좀 소개해 주신다면. 저는 좀뭐 인연이나 직장 문제나 뭐 부부 문제 같은 경우가 주로 오시거든요. 근데 보면 인연 문제가 제일 많기는 한데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혼모신데 남자분을 만났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만나서 잘 만나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. 싸우다가 헤어졌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이 남자는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본대요.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, 그래가지고, 이제 그러면 일단 부적을 한번 해보자. 부적이랑 제가 7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했어요. 근데 한 3일째 되던 날이었나? 갑자기 남자한테 뜬금없이 뭐 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제 다시 연락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. 그래서 이 초를 안 꺼트렸으면 좋겠다. 계속해서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. 이거를 만약에 지금 꺼트린다면, 7일이 지났다고 바로 꺼트린다면, 또좀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, 이제, 아, 좀 자기는 이제 나름 효과를 봤다. 요거지. 이제 연락도 괜찮게 하고 그랬다는 거겠죠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다음에 다시 하겠다. 저는 괜찮다. 이제 그렇게 하시길래 그럼 뭐 제가 강요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럼 편할 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네. 그럼 이제 초를 끊어내요, 그러면? 그쵸 7일 딱 7일만 하시고 끄신 거예요 연락 그랬는데 왔으니까. 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좀또 뜸해지고 이제 자기가 만나러 가려고 해도 핑계를 대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기도를 하러 그분이 이제 살해자분의 고향이 저기 지리산 쪽이었어요. 그래서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딱 그날 밤에 다시 또 만나자. 그렇게 해가지고 네, 지금까지 꾸준히 네, 연락을 하고 계신다고 그럼 지금까지 초를 계속 키우고 계신 건가요? 네. 네. 그래서. 다시는 그 초가 꺼지지 않겠네요. 그래야죠.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네. 저는 뭐 2년 다음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제 임무고 소임이니까